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 네 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그 시리즈 39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도 조정이 된 매물들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이 네 가지 매물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방법과 기존의 1탄부터 38탄까지의 시리즈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업로드된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 리뷰 시간, 그 시리즈 39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매물 번호가 756번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매물인데 천혜의 절경지 맑은 천 앞에 있는 주택과 텃밭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500평이 넘는 텃밭, 여기에 이제 귀촌의 전원생활과 추가 건축까지 가능합니다. 이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요, 이 전이. 그래서 건축을 하시면 바로 천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는 15분입니다. 마트, 학교, 우체국, 119 등 모든 관공서 등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기존에 2억 9,800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1,800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매물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하겠습니다만 짧게 항공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이 멋진 산봉우리 보이십니까? 이 산세도 이쁜데 바로 앞에 천 보이시죠? 자, 오늘 이 천을 바로 맞은편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작나무입니다. 바로 옆쪽에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작나무 바람 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맑은 천 보이시죠? 오늘 매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보시기만 해도 힐링 되실 텐데요. 자, 여기 주택입니다. 주택이고요. 이쪽에 또 데크 있고 이쪽에 네, 주차장 자갈로 쭉 갖고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 앞쪽에 여기다 텃밭 다 우리 매물입니다. 이쪽에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매물 네, 다음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매물입니다. 940번이고요. 전라남도 함평입니다. 젊은 미대 출신 건축주가 지은 세련미 넘치는 한옥 펜션입니다. 고급 한옥 펜션인데 바닷가 앞에 이 고품격 휴식이 가능한 유명한 한옥 마을 내 고수익 펜션입니다. 한옥 대상 수상 전문 건축 설계사에서 건축을 했고요. 여기에 또 해넘이 명소더군요. 그리고 뭐 광주 등 전국에서 이 한옥 마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주말마다 찾아주 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평일에도 있고요. 자, 기존에 6억 5천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8천만원, 무려 8천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에 금매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매물도요, 짧게 한번 항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계절이 지금, 네, 이제, 늦봄이죠. 늦봄이라서 초록초록한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 한옥마을 바로 바다를 이제 전망을 하죠. 자, 오늘 매물입니다. 여기 마당도 자갈로 쫙 되어 있고요. 여기 바베큐장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매물 바로 앞쪽에 이렇게 바다예요. 옆에 좌우에 다 보시면 한옥마을이고요. 이렇게 오늘 매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오른쪽 여기 공용 주차장도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 매물 천천히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또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 877번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매물이고요. 유명 영화 촬영지 맑은 천 옆에 있는 단지 내 상단에 있는 주택입니다. 해발 200m 청정지역이고요. 남양의 햇살이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텃밭도 있고요. 정자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요. 다양한 과수들도 있는 아주 이쁜 주택입니다. 제천 시내에서는 30분 거리에 있고요. 내부도 아주 널찍널찍하니 좋습니다. 기존에 3억 2천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1,000만 원 조정을 해서 3억 1천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매물도 한 번 더 항공영상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매물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천이 쭉 흘러갑니다. 단지 내 최상단입니다. 제일 가운데 위치를 해요.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초록초록합니다. 이 항공 영상 이때 촬영할 때가 봄철 여름철은 아니니까 조금 양해하시고요. 자, 이쪽이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대문 쪽이고요. 이쪽에 또 뭐 카페처럼 개인 카페처럼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태양광도 있고요. 예. 일반 목구조 내부에 들어가시면요. 내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마당으로 된 마당도 보고 계시고요. 옆쪽도 보시죠. 산이에요, 산. 네, 계곡과 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매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880번에 경상북도 청도의 매물입니다. 숲속 특별한 향기가 풍기는 바로 그곳.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현재는 기업 연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찰, 종교용지 또는 한달살이, 반잔살이, 임대 및 요양시설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기존에 17억에 소개해드렸는데요. 5천만원 조정을 해서 이번에 16억 5천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 매물도요, 아주 괜찮습니다. 짧게 항공 영상 만나볼 텐데요.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소나무 등 여러 가지 그 사철 초록색을 띠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원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입구 쪽에 큰 소나무 입구 쪽입니다. 앞쪽 전망 이렇게 탁 튀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야외 풀장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는 연못도 있고요. 정말 그 정성들여서 가꾸신 흔적들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 가치에 따라서 매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면적이 아주 넓고요. 주차장이 아주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이 매물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네 가지 매물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제가 지금 보고 계신다면 세로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세우시면 영상 바로 밑에 보이면 제목이 있고 제 채널 명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래쪽에 댓글이라는 공간이 있을 텐데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쭉 영상 쭉 내리시면 밑에 하단에 있는 댓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 옆에 그 화살표 모양과 또는 더보기라는 그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2번 보시죠.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화살표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물이 4개가 나올 텐데요. 영문으로 된 영상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그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가지 매물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밑에는 1단부터 38단까지의 시리즈도 제가 링크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또 클릭하셔서 문의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